여기서 멈추면 재미없지. 또 두 가지가 더 있어요. 한 사람만 풀어도 두 가지가 더 있어. 이 선배가 또 여성 폭력증이 있어. 여성에 대해서 고문간장교들의 특징이 여자에 집착을 해. 특징 두 번째, 여자에 집착한다. 뭐 있었냐면은 나한테 처음에 그러는 거야. 내가 처음에 잘 받아줬을 때 상호야 자기가 여자 번호를 땄대. 생긴 게 존나 못생겼어. 근데 여자 번호를 땄대. 그래서 아, 이 선배가 밖에 나갈 땐 좀 잘 입고 다니나 보다. 아가리에 똥내가 나고 좀 뚱뚱하고 그렇지만 좀 여자는 어떻게 잘 만나나 보다. 그래서 개인의 능력이니까.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어. 그런가 보다 했어. 이바돔하고 아똥 둘다 동급인데, 아똥은 개새끼고 이바돔은 병신이야. 뭔 말인지 알죠? 아무튼 여성 폭력이 있는 사람인데, 처음에 나는 몰랐으니까 그냥 친했을 때는 번호를 받았다고 나한테 자랑을 하더라고. 그래서 아 그러냐고, 그래서 잘 해보시라고 내가 막 이야기를 했지. 여자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? 아 그러냐고, 한번 잘 해봐야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. 처음에는 내가 다 조언을 해줬어. 그런 사람인지 몰랐으니까 해군 그 상황 장교가 누가 장교가 나한테 육군 선배님 나보다 후배였어. 육군 선배님 그래서 왜? 이랬더니 막 혹시 그 선배 그 병신 선배 그 혹시 이 사람 아닙니까? 나 병신 선배 나한테 사진을 보여줘. 그래서 이 선배 우리 선배 맞는 것 같은데 이랬더니 막 동기랑 술 한잔 먹고 가까운 근처에 바에 가서 이제 맥주 한잔 하면서 바 언니들이랑 자기는 친하대. 그래서 아 그러냐고, 잘생겼어 얘가 해군인데 잘생기고 성격도 좋아. 그 이제 맥주 한잔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바텐더 하는 아가씨가 야 혹시 너이 사람 알아? 그럼 사진 보여주더래. 그래서 왜? 이랬더만 이 미친 새끼 존나 여기서 유명해 그러더래. 그래서 야이 새끼 해군에 이런 장교 새끼들 또라이 새끼들 많다고 막 여자가 보여주는 거야. 그래서 야 우리 해군 장교 중에 누가 그런다고? 봤어. 봤더니 막 이 사람 해군 아닌데 육군인데 이렇게 한 거야 걔가. 이 사람이 왜? 그때 이제 그 바텐더 아가씨가 얘기해주는 썰이야. 이 사람이 혼자서 노래방도 간대. 아가씨 나온 노래 혼자서 가. 그 다음에 또 혼자서 노래방 간다거나 아가씨 부르 노래방 가거나 혼자서 바에 가는 거. 친구가 없으니까. 아무튼 여자들 번호를 막 알려달라고 한대. 그러면 이제 바텐더 하는 아가씨들이 번호 웬만하면 안 알려주려고 하잖아. 그또 생긴 거 봐도 씨발 안 알려주고 싶은데 또 엄청 집요하대. 막 번호 알려달라고. 아, 한 번만 알려주시면 안 되냐. 아, 그래서 제가 아 그러면 내가 술 이거 뭐 사면은 번호 알려줄 거냐고, 뭐 하면 알려줄 거냐고, 이런 식으로 그 엄청 막 여자 번호를 따려고 엄청 노력을 하나 봐. 그래가지고 바텐더 아가씨가 번호를 줬어. 줬는데 그때부터는 전화 받으면은 막 여자친구인 척 하는 거야. 안녕, 나 누구야, 어제 번호 딴 누구야, 야나 어제 기억나, 어제 연락하는 거. 여자가 번호 연락 안 되거나 씻잖아. 그럼 일시하거나 안 보잖아. 그럼 카톡에다가 야, 이 씨발년아, 개같은 년아, 너 씨발 나 무시하냐? 이 씨발 너 죽이러, 막 개같은 년, 너 거기서 근무하는 너, 나중에 내가 가서 너 어떻게 하나 보자. 이런 식으로 여자한테 그 문자로, 카톡으로, 막 씨발 새끼야, 개새끼야, 씨발년아, 미친년아, 그런 식으로 그 또라이 새끼가 그런 문자를 보여주는 거야. 얘 이런 미친놈이 있다고. 이거 미친놈 뭐야? 하면서 막 스토킹한다는 거야. 그런 또라이가 있다는 거야. 근데 이 주변 아가씨들 사이에서 유명하대. 유명한 여자애들한테 막 그런 식으로 번호 딴다, 어떻게 딴 다음에 막 자기한테 처음에 막 받아주잖아. 여자들도 뭐, 아, 네, 알겠습니다. 네, 또 놀러 오세요. 막 그랬을 거 아니야. 그다가 뭐밥 먹었어? 오늘 뭐 만날래? 이런 식으로 한다. 안 받아주면은 야, 이 씨발년아, 개같은 년, 미친년아, 죽여버린다고, 샤발년아, 면서 문자를 그냥 카톡으로 보낸다는 거야. 여자애들이 소름 끼친다고, 무섭다고. 그거를 보여주는 거야.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나한테 알려준 거야. 선배님, 이 선배 그러고 다닌다고. 아시냐고서. 야, 씨발, 미친 새끼다. 미친 새끼다. 또래 같은 새끼다. 이제 와, 이 미친 새끼다. 이 새끼 이제 경찰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. 더 대박인 게 뭐냐면은 이제 이 선배가 또 지는 걸 싫어해. 이 선배가 지는 걸 싫어해. 지금 109군번, 지금 항공사에 취직한, 대한항공에 취직한 공군 장교 선배가 있어요. 지금도 연락해요. 그 선배랑은 공군 장교 선배랑 지금 파일럿이야. 전역하셔서 3월달에 전역을 하고 지금 파일럿 갔어. 그 선배는 109군번 선배야. 근데 그 선배는 이제 항공대 나왔어. 항공대 ROTC 출신이야, 그 선배는. 생긴 것도 잘생기고 말도 젠틀하게 하고 되게 멋있는 선배야. 이제 그 109군번 선배한테 선배라고 할 거냐, 선배님 선배님 할거 아니야. 근데 이제 이 선배가 어떻게 자기가 그 처음에는
그 법학과 나왔다 그러는 거야. 선배님 과가 어디 나오셨습니까? 법학과 나왔다고. 아, 선배님 법학과 나왔어요? 어디 법학과 나오셨는데요? 이때 막이 사람이 자기가 성균관대 법학과 나왔다고 얘기를 한 거야. 나그 성균관대 법학과 나왔어. 그래서 우와, 성균관대 법학과 나오셔가지고 우와 진짜요? 대박이시다. 선배님 왜 헌병 가시지? 보병 가셨어요? 이때 막 아니 뭐 그냥 보병 왔어. 그래서 우와, 성균관대 법학과요? 아, 그랬지. 우와, 그런 거야. 선배도 믿었어. 그 선배도 믿었어. 그 109번 그 파일럿 선배도 믿었어. 그 나한테, 야, 상호야. 야, 그 선배 성균관대 나왔대. 그러는 거야. 진짜요? 진짜요? 성균관대 나왔다고요? 우와, 그래서. 그러다가 우연히, 신상명세서를 보게 됐어요. 우연히, 그 신상명세서를 보게 됐는데, 개풀 지랄 연배하고 있네. 거기, 전라도에 있는 그 이름 모를 대학이야. 비하될 수 있으니까 대학은 이야기 안할 텐데, 그 지방에 이름 모르는 대학교 법학과 나왔어. 그 보고, 어? 이 사람이 성균관대 나왔다고 했는데? 왜 여기 있지? 이거 왜 있지? 그래서 이제 거짓말 한 거야. 공군 연락장에서 쪽팔리기 싫으니까, 공군 연락장에서 파일럿하고 막 그러니까, 이 새끼가 거짓말을 한 거야. 스탑! 스탑! 아무튼, 대학교 이야기 한번 지금 강퇴합니다, 여러분들. 경고했어요. 성균관대 법대 다니는데 형이 있어, 아는 형이 있어. 그리고 심지어, 그 공군 연락장 그 선배는 성균관대 근처에 살아. 그래가지고, 우리가 일부러, 근무 우리 투입했을 때그 선배 이제 끝나고 집에 갈 때, 선배님! 선배님 대학교 성균관대 법대라고 하셨죠? 그러더라고서. 어? 혹시 성균관대 법대에, 그, 제가 아는, 이형 아세요? 그랬지. 어? 몇 학번이신데? 해서, 아, 그 형, 그 선배님이 1년밖에 차이 안 나는데 혹시 아세요? 혹시 아세요? 위로 1년 선배인데 혹시 알아요? 뭐, 누구누구라고 아세요? 그랬더니 막, 아니, 그잘 모르겠는데? 그래서, 내가 학부 생활을 잘안 해서, 어? 법대 그렇게 안 넓을 텐데? 모르세요? 모르시는구나. 그랬어. 근데 또 이제 그 공군 연락 중 선배가 또 놀리려고, 선배님 저 성균관대 근처 사는데 선배님 학교 다닐 때 어디 맛집 갔어요? 선배님 학교 다닐 때그 맛집 어디 다녔어요? 어디 다니셨어요? 대학교 근처에 뭐가 맛있어요? 저 가끔 집에 앞이라 자주 가는데, 여자친구랑 가는데 혹시 그 주변에 맛집 뭐가 있어요? 이때 막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학교에서 밥 먹고 그랬지. 그래서 아니 그왜그 성균관대 그 앞쪽에서 그 맛있는 밥안 먹었어요? 나그 우리 집 앞에 자주 가는데 이거 놀렸어. 그리고 가니까 우리 뒤에서 아이고 씨발 저 병신 새끼 저거 아유 뭐 그랬단 말, 우리가 아유 저 지랄 연병하고 있네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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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서 막